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마스크 구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난 시간에 필터 교환형 면 마스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집에 재봉틀도 없고 바느질도 서툴러가지고 만들기 어렵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 보건소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로 바느질 하나 필요 없는 종이 접기보다 쉬운 손수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손수건, 정전기 필터, 고무줄 2개. 만약에 끈이 없다면 쓰시던 일회용 마스크의 끈 부분만 잘라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만드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먼저 준비된 손수건을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이제 손수건의 가운데에 필터를 놓고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접어주세요. 다음, 준비한 고무줄을 손수건 양쪽의 마스크 넓이, 얼굴이 가려질 만큼의 넓이를 남기시고 넣어주세요. 아, 이게 제가 손이 통통해서 잘 안 돼요. 주사님, 도와주세요. 오, 잘하시네요. 예, 계속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손수건 바깥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양쪽을 다 안쪽으로 접으셨으면 보시는 것처럼 벌어진 한쪽 부분에 다른 한쪽을 넣어주세요. 다 접고 나니까 마스크 모양이 완성됐죠? 자, 주사님 한번 써보세요. 이제 앞 옆에 고무줄을 귀에 걸고 쓰신 다음 위아래를 얼굴 크기에 맞게 펼쳐주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 요즘처럼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운데 마스크의 주 소재가 플라스틱인 걸 생각하면 환경오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손수건을 활용한 필터 교체형 마스크로 환경오염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지구를 지킵시다. 코로나19 멈춰! 건강 챙겨! 환경 지켜!